안녕하십니까. 기타 치는 다랑입니다. 이번에 알아보실 곡은 악동 뮤지션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발라드 곡을 기타로 연주해봤는데요. 이 곡을 연주하는 데 있어서 사용된 주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8분음표 아르페지오와 그다음에 퀵 아르페지오, 그다음에 스트로크,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처음에 인트로를 시작해서 버스에 이르기까지 아르페지오와 퀵 아르페지오를 사용하는데요. 8분음표 아르페지오의 특징은 코드의 근음을 베이스로 쓴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면 C 코드는 5번 줄, G는 6번 줄, Am은 5번 줄, Am7과 Am는 근음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를 쳐야 되는 줄도 같겠죠. D-7은 4번 줄, C금 8분음표 아르페지오와 퀵 아르페지오를 동시에 사용한 케이스인데, 이퀵 아르페지오가 무엇이냐면, 일단 그냥 아르페지오부터 설명하겠습니다. 8분음표 아르페지오라고 말씀드린 거는 8분음표에 딱딱 맞게 떨어지는 패턴을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8분음표 아르페지오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리듬은 고고 리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8분음표로 둥둥둥 이렇게 가는 리듬을 고고 리듬이라고 하는데, 이걸 아르페지오 표현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겠죠. Am7에서 퀵 아르페지오를 사용했는데, 퀵 아르페지오는 네 줄을 동시에 치는 이 부분을 살짝 분산시키는 겁니다. 자, 원래는 아르페지오를 처리를 하지 않았을 때, 동시에 친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이제 밋밋하거나 약간 심심해지죠. 이걸 약간 멋을 부린 겁니다. 네, 이거를 퀵 아르페지오라고 하는데, 퀵 아르페지오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아르페지오가 잘 돼야 되는데요. 퀵 아르페지오 난 도저히 영상을 봐서는 모르겠다. 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저게 가능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자신이 혹시 아르페지오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진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원래 보통 아르페지오는 자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아르페지오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뭐가 잘못됐는지 느끼셨나요? 이 관절, 손의 관절만 사용해서, 최소한의 움직임만 사용해서 아르페지오를 하셔야 되는데, 관절은 사용하지 않고 손을 붕붕 띄어서 아르페지오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아르페지오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죽었다 깨어나도 퀵 아르페지오를 이해하시거나 구현은 해내실 수 없습니다. 이 관절, 손을 붕붕 띄우는 게 아니라 이 관절만 사용해서, 손을 붕붕 띄운다는 얘기는 관절을 안 쓰고 팔을 쓴다는 얘기겠죠. 이 손가락 관절들만 사용해서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부드러운 아르페지오 연주가 먼저 되셔야 됩니다. 이게 먼저 되고 난 뒤에 퀵 아르페지오도 가능하실 텐데요. 천천히 그 모양을 설명을 하자면, 일단 아무 코드도 잡지 않고 E마이너라고 가정했을 때, 자, 구분 동작을 보여드리면 엄지가 나갔을 때 검지 중지 약지는 줄에 붙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검지가 관절을 사용해서 이렇게 탄력에 나가고 나서도 중지 약지는 여기 붙어 있어야 됩니다. 중지가 나갔을 때도, 중지가 탄현에 나갔을 때에도 약지는 여기 붙어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약지가 이런 식으로 탄현이 되셔야 됩니다. 만약에 관절을 사용하지 않고 손을 붕붕 띄어서, 팔 전체를 붕붕 띄어서 탄현하시는 분들은 이 움직임을 절대 이해하실 수 없을 거예요. 퀵 아르페지오를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이상하겠죠? 부드럽게 드르르렁, 드르르랑,
이런 식으로 키가 아라페지오가 연주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고급 스킬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움직임의 메커니즘만 이해를 충분히 하신다면 그리 어려운 주법도 아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키가 아르페지오가 안 되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이 손가락 관절을 쓰지 않고 손 전체를 붕붕 끼어서 아르페지오 탄현을 하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이제 진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키가 아르페지오는 언제 사용하냐면 중간에 2분음표와 5분음표로 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2분음표는 그때 알게 되었어 난 널 수 없단 걸. 자, 하나, 둘, 셋, 넷. 2분음표로 처리됐고, A마이너는 5분음표. 하나, 둘, 셋, 넷. 이 부분, 그러니까 키가 아르페지오로 처리되는 부분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그냥 네 개 줄을 동시에, 엄지, 검지, 중지, 약지, 네 개 줄을 동시에 하시는 걸로 처리를 해줘도 됩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키가 아르페지오도 탄현하는 그 움직임만 잘 이해를 하신다면 그리 어려운 주법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영상을 다시 자세히 돌려보시고 꼭 성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절 후렴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스트로크가 나오죠. 다른 분들 영상을 보면 이제 피크를 사용하신 분들이 계세요. 피크를 사용하면 아무래도 톤이 손가락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정갈하고 밝은 톤을 갖게 되겠죠. 하지만 뭐 피크를 사용하기 불편하신 분들은 엄지로 탄현하셔도 됩니다. 검지로 하시게 되면 손톱이 갈려 나갈 수가 있습니다. 손톱에 데미지가 생겨서 손톱이 갈려 나갈 수가 있으니까 손톱 미용을 해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엄지로 이제 스트로크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저는 영상에서 엄지로 스트로크를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스트로크를 하실 때 팁을 드리자면 일단 스트로크는 최대한 많이 따라해보시는 수밖에 없고요.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스트로크는 손목을 최대한 사용하셔야 된다는 점과 너무 세게 발라드니까 너무 세게 치실 필요는 없겠죠. 그냥 감미롭게. 자,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다운, 만약에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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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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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이런 식으로 간다고 했을 때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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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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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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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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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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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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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자, 저는 어떤 식으로 스트로크를 했냐면 다음 코드를 자연스럽게 변화하시려면 맨 마지막 박은 살짝 열어주시는 겁니다. 개방을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C에서 F 코드로 가실 때는 5번 줄 3번 프렛이 중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손가락을 떼줄 필요 없는 겁니다. 자, F에서 G 넘어가실 때는 가볍게 살짝 떠주시고 코드가 변환을 할 때 맨 마지막 업은 가볍게 열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스트러글을 해도 되는 건가요?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연주자들이 이렇게 연주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도 숨을 쉬지 않고 노래를 부를 수 없는 것처럼 가수들이 노래를 하는 걸 보면 숨을 쉬고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약간 숨쉬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신 가수들도 노래를 부를 때 이 숨소리를 일부러 과하게 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그 개방을 지나치는 이 구간을 너무 강조해서 친다든지 너무 세게 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들릴 듯 말 듯 가볍게 치고 넘어가시면은 매우 자연스러운 스트로크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